15번. 15번은 그냥 단순 또 계산 문제입니다. 할게뭐 많죠?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반올림 뭐 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차익금 우전도 뭐 공식을 다 외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봅시다. 차입금 우전도.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부채가 저쪽 오른쪽 가야지. 부채, 어우, 부채. 맨 밑에 써 있네요. 계산하려고 봤더니, 부채와 자본 합계 맨 오른쪽 밑에 1000돼 있죠? 그 다음에, 이자부 부채. 뭐, 정식 용어로 뭐, 총 차입금이겠지만은, 그 차입금, 총 차입금 뭡니까? 이자부 부채를 의미하는데, 저쪽 부채에서 어디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그래서, 200 더하기, 500 더하기, 200 하셔야죠. 450. 이 450 뭐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사채. 그래서 45%. 1번이 답이네요. 두 번째. 뭐답 찾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비유동 장기 적합률인데, 어디 됩니까? 기억나세요? 비유동 자산. 간단히 적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이고요. 비유동 부채이고, 자본이잖아요. 집어넣어야죠, 뭐. 비유동 부채. 일단 비유동 자산부터 할까요? 비유동 자산 보시면은 저쪽에 비유동 자산은 뭐예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죠. 유동 자산은 당좌랑 재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왼쪽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요세 개. 100 더하기 450 더하기 50 하면은 비유동 자산이 얼마? 600. 아, 비유동 부채는 다시 오른쪽 가셔야죠. 비유동 부채 저쪽에 매입 채무 선수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고요. 비유동은 두 개밖에 없네. 장기 차입금하고 회사채 해서 250. 자본은 그 밑에 세 가지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60 더하기 100 더하기 240 하면은 400. 그럼 뭐딱안 떨어질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92%쯤 나온다. 틀렸고, 세 번째, 현금비는 어떻게 됩니까? 유동부채겠죠? 유동부채분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뭐, 유동부채는 아까 했었지만, 저쪽에 매입채무하고 선수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하면은 세 개. 350인가? 현금은 제일 왼쪽 위에 10이죠. 그냥 얼마야? 10 나누기 350 하면은 2.85% 정도. 뭐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뭐3% 정도 되는 것이죠. 3%쯤이니까 이게 또 틀렸고 당좌비는 어떻게 됩니까? 당좌비 그냥 뭐 단순 공식 외워서 하는 거예요. 당좌 자산하고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아까 해봤는데 여기 350이고요.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 당좌랑 재고니까 유동자산에서 재고한 나머지니까 여기 현금하고 매출채권 두 개죠. 160. 10 더하기 150해서 160. 이렇게 하시면 걔는 대략 뭐야 46% 정도 나와요. 마지막으로 당좌 자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비율이 아니네. 당좌 자산이니까 현금하고 매출채권 10 더하기 150에서 160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